S90 D5 AWD입니다. 이 몸은 우동식. 우리 동네 자동차. 스웨덴 프리미엄 브랜드 볼보의 플래그십 준대형 세단입니다. 볼보는 1915년 철공회사의 자회사로 자동차 분야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가재처럼 튼튼한 차를 만들자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젠 대부분 차량에 탑재된 3점식 안전벨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특허를 포기, 경쟁회사들에게 이 기술을 무료로 배포한 일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안전은 안전이고 수익은 별도니 자국 스웨덴 경제불황으로 문 닫기 직전까지 이르렀으며 결국 1999년 20년간 협력관계에 있던 미국 포드 자동차에게 승용차 사업을 매각하게 됩니다. 허나 2000년대에 들어 미국 빅3 모두 여러 악재로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포드는 급히 자사 계열사들을 매각하기에 이르렀고 그중 볼보는 흑자임에도 불구 결국 2010년 중국 저장지리 홀딩스 그룹에 팔리게 됩니다. 안전벨트, 아마 특허를 냈었다면 그 엄청난 수익으로 인해 지금처럼 팔려다니지. S90은 96년 첫 선을 보였으나 99년 포드에 인수된과 동시에 S80의 자리를 넘겨주며 단 2년 만에 단종되었습니다. 그 후 라인업 정리를 통해 10년을 울어먹던 S80의 풀체이지 모델로 2016년 돌아오게 됩니다. 안전의 대명사답게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를 만점으로 통과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못생겨도 튼튼한 차라는 모토로 상자꽉 같은 네모네모한 디자인만 내놓던 볼보가 파격적으로 변신하여 안전뿐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큰 호평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허나 볼보 코리아가 한국 시장 특성으로 중국 생산 차량은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을 번복하며 결국 S90은 중국 생산 차량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매우 깊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크기는 동급 대비 평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기도 힘든 스페어 타이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차오양? 이런 데서 중국산의 흔적을?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와 더불어 해치팩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면 뒷모습이 해치백인 V90이 훨씬 이쁜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뭔가 단정하긴 한데 살짝 아쉽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간은 전체적으로 동급 대비 평범합니다. 이 세그먼트급인 차량들의 대부분의 뒷좌석에 성인 3명이 타는 건 버겁습니다. S90 역시 그건 동일합니다. 인테리어는 참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마음에 듭니다. 동급에는 보기 힘든 비필러 송풍구도 있습니다. 추운 나라서 그런 건가?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비 역시 경쟁 차량인 BMW 520D나 벤츠의 260D와 비교시 그냥 무난하고 평범합니다. 유럽차의 패시브로 알려져 있는 단단한 하체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 스포티함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운동 성능은 조금 아쉽습니다. 볼보라는 이름은 창업주의 이름이 아닌 굴러간다라는 라틴어에서 따왔다고 하며 모기업이 철광에서서 그런지 로고는 고대철의 화기호라고 합니다. 홍PD는 익스테리어도 익스테리어지만 볼보의 인테리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전 V60 크로스컨트리 때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드와 스틸을 적절히 혼용하여 단정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엄 오디오 바우스 앤 윌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링컨의 레블, 제규어 랜드로버의 메리디안과 함께 순정카 오디오 사운드가 좋기로 정평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성능 및 UI가 매우 훌륭합니다. 공조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는 건 여전히 적응하기 힘듭니다. 운전하면서 조절하기 참 불편하거든요.
요즘 다시 직관적 버튼이나 다이얼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이죠. 2020년 출시한 페리 모델은 요즘 분위기에 발맞춰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였으며 디젤 모델은 단종되었습니다. 디자인까지 진일보한 안전의 대명사. 우리 동네 자동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